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회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이 있다면 또 뭐 하지? 난 일어나자 코 풀고 침대 풀고 아 역시 준이 형. 아 난 일어나자마자 오줌 싸. 그 다음에 이빨 닦고. 대변을 보기 위해. 대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? 뭐 똥마다는 거야? 인스타 이런 거 하면 오래 앉아 있는 건데. 근데 그렇다면 치즈생. 난 치즈 지금 있을 거야. 아 그래요 우리 형님. 겨드랑이 뭐야? 정중앙에서부터 10회 뭐? 유두의 색이 겨드랑이? 어. 조국지 색깔이 어렵겨? 내가 이거 하거나 집에서 겨드랑이 때리고 조국지 색깔이 나 조국지 색깔이 지금 밤색이야. 갈색입니다 갈색. 어차피 갈색이다. 네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희 바로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. 어. 네. 저희가 은희에서 건강검진을 좀 뭐요 의심할 소지가 조금도 있지 않아요. 실제로 저희가 지금 검사한 것들은 결과가 다 나올 겁니다. 그렇죠. 박준영 씨 오늘 굉장히 이득 보시는데요. 그럼요. 그렇죠.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일반도 출연을. 그렇죠. 가슴 찌부 그렇죠 마모 네. 이렇게 누르거든요. 아빠 좀만 참으세요. 안경도 보세요. 와 몸 보세요. 아니 터미네이터라니. 네, 네, 그럼 뭘 여기 쳐다보는 거야? 아니요 이쪽이요. 아 역시 준이 형. 준이 형이 사기 탈의가 있다는 건 의심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. 네. 가슴을 좀 눌러서 찍을 거고요. 불편하실 수 있어요. 지금 안 찍고 있는데? 아 애기처럼 말 잘 듣는 것 같은데. 없는데 저걸 쥐어짜서 또 이렇게. 아 그러니까요. 남자 팬들 감사합니다.